주식회사 앤오픈의 이준구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앤오픈은 얼굴인식 솔루션을 새로 개발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했고 2023년 4월에 그동안의 노력들의 결실의 초석이라고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에디슨 어워드 은상을 수상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증, 출입증 거기에다가 본인의 얼굴 이미지를 압축해서 저장을 하고 사용자가 카드를 단말기에 태깅을 했을 때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가 단말기로 넘어가고 동시에 그 사람의 얼굴을 촬영을 해서 비교 인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확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정 사용 완전하게 막을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정보가 사전에 서버나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오인식 뭐 이런 것들 또한 다 잠재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은요, 사실 저희 팀들이 매우 멋진 팀들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전자부품 영업 쪽에서 이력을 오래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 생체인증 쪽에서의 이력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20년 넘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시는 저희 부사장님 이런 분들이 같이 한데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여태까지 끌고 온 형태가 됐고요.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뭐 저는 사업을 할 생각도 사실 안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저희 부사장님께서는 2017년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IJS 웨스트라고 세계 3대 보안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제품상을 직접 개발하고 진두지휘하신 그런 화려한 이력 또한 가지고 계셔서 뭐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이런 쪽에서는 믿고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디슨 어워드가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살짝 해외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번 느꼈어요. 공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데모기를 가지고 갈 때 그리고 뭐 또 플로리다에 갔다가 시카고로 또 이동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쪽 시카고 공항에서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올 때 검색대에서 이거 제품이 뭐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들을 그냥 에디슨 어워드 수상받은 제품이야 봐 여기 트로피 있어 했더니 오케이 축하해 가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디슨 어워드가 해외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상당하구나. 그리고 에디슨 어워드가 CES와는 다르게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분위기 또한 매우 좀 내가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할까 싶을 정도로 즐거웠었고 사실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해외, 뭐 특히 미국 시장, 주 타겟으로 하는 미국 시장을 진출하고 싶은 것들이 우선적이었는데 일본 쪽에서 먼저 오셔가지고 본인이 먼저 엔터테인먼트 쪽의 시장에서 이것들을 활용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SBS로 오시는 일본인 분들의 방청권을 레퍼런스 삼아 소니 엔터테인먼트, JYP 재팬 뭐 이런 쪽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판교라는 그 지명은요 지금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성지 그리고 창업의 성지 이런 느낌의 뭐 지역이라서 일단은 직원들이 먼저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은 너 어디에 있어요? 당신 어디에 사업체가 있습니까? 판교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와 라고 하니까요. 사실 그리고 판교라는 지역이 성남 쪽에 있다 보니까 성남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기업의 현실적인 그런 지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을 충분히 100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남시에서 또 플러턴시에 제휴를 맺고 성남관을 또 오픈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템들, 그 성남 내에 있는 기업들을 그 미국 진출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브랜드관을 만들고 그쪽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형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운영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성남 그리고 판교라는 지역은 기업 활동하기에 다른 지역보다 매우 우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어록 있죠? 해봤어? 라는 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정권자가 해봤어 라고 던지는 거는 그 방향을 트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물고기에서 머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꼬리는 아주 그냥 크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동료들이 엄청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을 책임질 수 있나?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해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해봐야 되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책상에서 따지고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 실행 과정에서 분명히 실패하더라도 본인이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직접 발로 뛰면서 직접 해보는 것이 정말 사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